다 맞고 너희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 좀 많이 들고 있는 게 당연한 거야. 자, 어떤 생각이냐면 아 내가 좀 처음부터 열심히 할 거야 이라는 후회가 드는 게 당연해. 아마 처음부터 꾸준하게 성실하게 왔던 친구들도 이런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초반에 좀 잘 못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독해 수업이라든지 모의고사 수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수업에서 구문의 중요성, 그래서 구문을 통해서 정확히 해석을 하는 거를 독해에서도 문어발을 활용해서 묻어내지, 그치?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어떤 문어발을 하는 게 굉장히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갖다가 지금 깨닫고 있어야만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그렇게 깨달음이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한다면은 아무 늦지도 않았어.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이 내신을 끝나면 문어발 2를 기획하고 있단 말이야. 그 문어발 2를 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도 열심히 해도 사실 아무런 지장은 없어.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좀 잘 못했다고 해서 앞에 거 너무 다 날리지 말고, 앞에 거 내가 잘 몰랐을 때 만약에 뭐 독해 수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수업을 들을 때 내가 좀 뭔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문어발을 다시 펼쳐. 그래서 문어발을 다시 봐라. 알겠지? 문어발을 있잖아, 너희들이 진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정말 깊은 거야. 알겠지? 선생님이 만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너희들한테 도움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인 도움 말고 정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꾸준히 열심히만 한다면 충분히 이걸 통해서 많은 실력적 향상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걸 꼭 믿고 너희들도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자, 일단 부사고를 나갈 거야. 일단 부사고 나갈 거니까 일단 너희들 책에 색지 보면은 여기에 부사구라고 써있을 거야. 자, 부사구 파트 이제 넘겨서 필기하기 시작해보자. 자, 시작하자. 이제 들어가보자. 자, 일단 부사구 들어가보자. 자, 일단 부사구는, 자, 일단 부사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지? 그치? 자, 부사구란, 자, 부사구는 선생님 이름을 통해서 잘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잖아. 그러면 부사구를 이렇게 좀 쪼개보자.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쪼개면, 자, 일단 부사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부사 역할을 하는 구잖아, 구. 그러면은 절과 구의 차이가 뭐야? 항상 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을 알아야 되고,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절과 구의 차이는 뭘까? 일단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절과 구 둘 다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런데 절에는 구에 없는 게 절에는 있지. 그게 바로 뭐야? 주어 동사지. 그치? 자, 그래서 그러면 반면에 구는 주어 동사가 없이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의미단이라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풀어볼게. 부사 역할을 하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주어 동사가 없는 두 개 이상의 단어들. 자, 이게 바로 부사구의 점이야.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단어인데 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는 없어. 그런데 그게 하나의 묶음이 돼서 부사 역할을 하더라. 이 얘기지. 그러면 부사 역할은 뭐야? 부사 역할은, 우리 부사 역할 어떻게 배웠어? 형부, 동문, 수식 이렇게 배웠었지. 형부, 동문, 수식. 자, 이렇게 배웠어. 자, 부사는 뭐? 형부, 동문, 수식. 형용사는 뭐야?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동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 이런 거였단 말이야.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부사구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자, 일단 당연히 엄마가 누가 되겠어? 우리가 앞서 배웠던 부사절이 되겠지. 부사절이 엄마야.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 절이 투부정사나 ing로 압축을 시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 자, 투합추 언제 해? 투합추는 언제 해, 얘들아? 언제? 미래나? 미래나? 불확실한 생각. 그러니까 부사절이, 부사절이 절을 이끄는데 그 절이 품사가 미래거나 아니면 생각을 나타내는 것들. 불확실한? 불확실한 생각을 나타낼 때. 자, 그때 우리는 투로 압축을 했고, ing 압축은? ing 압축은 언제 했어? 현재나? 현재나? 과거. 그리고 또, 또 언제? 반복되는 일. 반복되는 일이 있을 때. 자, 그때 ing로 압축했잖아. 야,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이게 기본이야. 알겠지? 이거 까먹었다 라고 하면은 지금 학습이 완전히 부족한 거야. 알겠지? 자, 우리 많이 했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부사절이 부사구로 압축되는 그런 과정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텐데, 일단 너희들한테 먼저 할 거는 일단 투부정사구. 아, 미안해. 화이트를 지워줘. 자, 일단 너희들한테 할 거는 바로 투부정사구를 할 거야. 자, 이렇게 ing와 투로 압축이 되는데, 일단 선생님은 얘를 먼저 하겠다 이거야.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일단 투부정사구는 어떤 식으로 해서 탄생을 하냐면, 자, he was, 자, 예시야. he was surprised. he was surprised that he knew. he knew how much she'd spend. 자, 이런 문장이 있다 생각을 해보자. 자, 이 문장 한번 해석 좀 해볼래? 잠깐 영상 멈춰놓고. He was surprised that he knew how much she'd spend. 자, 무슨 말이야? 자, 그는 깜짝 놀랐다. 왜 깜짝 놀랐는지. 이 대절, 우리 앞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앞에서 배웠다. 어디를 가봐. 한번 앞에 쭉 넘겨봐. 앞에 넘겨서 어디 있는지 찾아봐. 이 절이, 이 부사절이 어디에 있었는지. 감정의 원인의 이유의 부사절. 그 감정의 원인 파트에 있었던 거 맞아? 이 대절? 맞지? 자, 그래서 어떤 감정이 나타났을 때 이런 부사절을 썼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쓰지 않고 얘를 압축시키고자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이 대절, 이 대절 갖다가 일단 날려버려. 일단 접속사를 없애잖아. 우리는 보통 압축시킬 때 접속사를 없애버리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e와 여기 있는 he가 지금 정확히 같지. 그치? 둘이가 똑같아? 오케이. 날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ew를, 감정의 원인은 보통 투부정사가, 투부정사로 압축을 해. 감정이라는 거는 어떤 불확실한 생각 정도야.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투로 압축을 시켜. 투 압축. 자, 그러면 어떻게 탄생하게 돼? 얘네가.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얘네는 he was surprised. surprised.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고 얘는 to로 됐으니까 to는 to 부정사가 되겠지. to know how much she'd, 이거 apostrophe 있어. she'd spent.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아, 선생님 이거 해석을 안 했구나. 자, 일단 봐봐. 자, 이거 해석이 뭐였어? 그가 놀랐다. 왜 놀랐어? 왜 놀랐는지 뭐뭐 해서, 이래서 놀랐다 이거 아니야. 그가, 이 의문사절, 그가 얼마나 많이 그녀가 썼는지를 알게 돼서. 알겠지? 그녀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알게 돼서 그는 깜짝 놀랐다. 그런 질문 아니야? 이게 대절을 쓰든 he was surprised to부터 spent까지 이런 투부정사를 쓰든 얘랑 얘랑은 완전히 똑같은 문장이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아니, 이렇게 대절로 해가지고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나오는 번잡스러움을 택할 거야?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접속사랑 주어를 없앤 간단한 형태, 얘를 택할 거야? 뭘 택할래? 당연히 얘를 택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많이 없어졌어. 알겠지? 그래서 이런 투부정사 구에 어떤 압축의 형태가 생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봐봐. He was surprised. 똑같이 갈게. 자, 그 다음에
that 나왔어. 근데 선생님이 이 주어를 갖다가 좀 바꿔볼게. 이 주어를 she로 한번 바꿔볼까요? She knew. She knew how much. 여기까지 똑같은데 여기 주어를 바꿔볼게. He'd spent. 이런 식으로. He'd spent. 이렇게. 자, 그러면 해석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해석이. 그는 깜짝 놀랐다. 왜 놀랐어? 그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를 알게 돼서. 이해돼? 알게 돼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아, 아까 위에는 뭐였어? 그녀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 엄청 많이 썼나 봐, 돈을. 그녀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가 알아서 깜짝 놀란 거고. 여기는 그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녀가 알아서. 그가 깜짝 놀란 거야. 이해됐어? 들킨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가보자. 자, 요것도 한번 압축을 한번 시켜볼 거야. 자, 일단 어떻게? 자, 접속사 날려. 근데 다른 게 있지? 여기 있는 he와 여기 있는 she가 지금 어때? 서로 같지 않지? 주어가 지금 같지 않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주어와 이 주어가 같지 않을 때 그때 뭘 써준다? 바로 의미상 주어를 써준다. 자, 여기 있는 you는 당연히 뭘로 압축하고 to로 압축하고. 자, 그러면 가볼게. 자, he was surprised. 여기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 주어와 다른 애를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인 for로 이렇게 써주는 거다. For her to know how much he'd spent.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써주면은 얘랑 완전히 똑같게 돼. 그래서 압축할 때 뭐라고?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와 뒤에 있는 주어가 서로 다를 때 우리는 의미상 주어를 for her 이런 식으로 쓴다 라는 거, 그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가보자. 자, 세 번째. 자, he was surprised 까지 똑같아. 그 다음에 100절 때 she, 이번엔 had로 쓸게. had none. 그 다음에 how much he'd spent. 자, 이렇게 한번 써보자. 자, 이렇게 썼을 때 얘도 한번 봐봐. 얘랑 달라. 이게 왜? had pp가 붙었잖아. 그러면 얘는 알게 돼서 얘가 깜짝 놀란 거야. 지금 알게 된 거야. 지금 같이 있는데 얘가 갑자기 통장을 막 뒤지다가 그가 통장을 막 뒤지다가 그녀가 막 통장을 뒤지고 있는 거지. 통장을 막 뒤지다가 얘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알게 돼서 이제 같이 있는 상황에 깜짝 놀라는 거고, 얘는 있잖아, 그녀가 이전에 통장을 봤던 거, 그의 통장을 이전에 봤던 거. 그래서 이미 먼저 알게 돼서 얘가 깜짝 놀랐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그치?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자, 이럴 때 일단 he was surprised까지 똑같고. 자, 얘를 어떻게? 얘 압축. 근데 여기 있는 he와 여기 있는 허리 지금 다르지. 근데 또 봐봐. 여기 있는 was, 여기 있는 과거 동사인 was와 여기 있는 had pp가 또 시제가 다르지. 그치? 그렇게 시제가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써줘? 야, 이거 아는 사람 진짜 짱인데. 이거 아는 사람. 우리가 앞에 주절의 동사의 시제와 뒤에 투부정사의 시제가 다를 때 우리 뭐 쓰기로 했어? 아, 이거 대답한 사람은 얘들아 했잖아. 댓글에다가 좀 남겨줘. 선생님 저 대답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선생님은 걔를 진짜 꼭 기억할게. 알겠지?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이제 좀 주작떨지 마시고. 알겠지? 자, 뭘 써야 돼? 뭐, to. 일단 의미상 주어니까 to를 바로 쓰면 안 되지? 자, he was surprised. 그 다음에 의미상 주어인 for her 써주고, for her, to 쓴 다음에 시제 차이가 났어. 시제 차이가 났을 때 우리 어떻게 써? have pp로 쓴다 그랬지? to have none how much it is spent. 자, 이렇게.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가 깜짝 놀랐다. 그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를 알게 됐어서. 이런 식으로 과거로 됐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찌됐든 간에 선생님이 이 예시 세 개로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이런 명 구사절 대절이 투부정사로 압축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 압축을 하게 됐을 때 이 주절의 주어와 이 투부정사의 행위자가 서로 다르다면 의미상 주어를,
시제가 다르다면 to have pp를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써달라는 거지.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to 부정사의 부사 부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처음에 이제 너희들한테 소개할 건 뭐냐면 감정과 판단의 이유를 가르쳐 줄게. 자, 어떤 앞에 감정이 오거나 앞에서 판단을 했어. 그랬을 때 그 이유를 말하는 거는 전부 다 to 부정사로 압축을 해. to 부정사 압축. 자, 그때 뜻이 뭐가 되냐면 그때 뜻이 뭐뭐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이유니까 이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당연히.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he must be mad. He must be mad to go out. To go out. Go out in this stormy weather. Stormy weather. 자, 이런 예시 한번 봐봅시다. He must be mad. 자, 이거 무슨 뜻이야?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다. 이 얘기지. must가 뭐뭐 했음에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 알고 있잖아. 그가 미쳤음에 틀림없어. 왜? 그 미쳤다. 얘가 미쳤음에 틀림없다는 이유가 나와야 되잖아. 이 뒷부분이 전부 다 이유가 된다고. 됐어?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 얘가 어떤, 여기 뭘 했어? 지금 하나의 판단을 내렸지. 판단을 했잖아. 그치? 그 판단을 했을 때는 얘 뜻이 뭐뭐 하다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자, 그는 미쳤어. 미쳤음에 틀림없어. 왜? 이런 stormy weather. stormy weather 하면 뭐야? 태풍이 부는 날. 태풍이 부는 날씨에 나가다니. 미쳤음에 틀림없다. 이 얘기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판단이 나오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이유로서 뭔가 하단이를 붙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가보자. 자, I'm sorry. 자, I'm sorry. 자, I'm sorry not to have come earlier. Earlier. 자, 이렇게 한번 가보자. I'm sorry not to have come earlier. 자, 이거 한번 봐봐. 자, 나는 미안해. 자,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지금 감정이지. 자, 사람의 하나의 감정이 나왔지. 그렇게 감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그 감정을 느낀 이유를 설명해 줄 거라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해석 어떻게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판단이 나오면 뭐뭐 하다니, 감정이 나오면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해. 근데 잘 봐, 여기 봐봐. 자, to have come 이런 식으로 나오지. 자, 이거 뭐야? 선시제 표시. 그러니까 뭐? 시제가 앞선다는 표시. 그래서 앞선 시제 표시를 to have pp로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이지? 그러면 봐봐, 난 미안해. not to have come earlier. 일찍 오지 못했어서. 이렇게 해. 과거로 못했어서. 알겠지? 과거로 해줘야 돼. 앞선 시제 표시가 나왔기 때문에. 자, 됐습니까? 자,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일단 제일 이제 뭐 시험 문제나 독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목적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지. 자, 일단 목적은 당연히 뭐 하기 위해서야. 그런데 얘를 갖고 이거랑 똑같은 뜻이 있는 게 바로 인어들 투부정사라든지 소에즈 투부정사. 아마 독해를 하다 보면 아마 좀 많이 나왔을 거야.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가 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갖고 해석이 되거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네가 나오게 됐을 때 뭐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자체가 목적이야. 목적은 이거 하기 위해서가 그게 목적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한번 잘 이해를 해보자. 자, 첫 번째. To meet him, 콤마 I'm going to Austria.
자, 이거 한번 가보자. To meet him. 자,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됐지? 그치? 그를 만나기 위해서 I'm going to Austria. 나는 오스트리아를 갈 거야. 이렇게. 자, 내가 오스트리아를 가는 이유가 뭐야? 그 목적이 뭐야? 목적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지. 이 자체가 뭐가 돼? 하나의 목적이 되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뭐하니 위해서라고 해석이 된다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볼게. 두 번째. She left the door. Left the door. She left the door unlocked. Unlocked for Michael to get in. 자, 요거 한번 봐봅시다. She left the door unlocked. 자, 얘들아, 요 동사 무슨 동사야? 얘기해봐. 진짜 이 동사가 무슨 동사인지 지금 얘기했던 친구들도 제발 다 댓글 한번 남겨줘. 댓글 남기면은 선생님이 진짜 기억해놨다가 선생님이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이거 뭐야? Make it fine, 선생님 리뷰 계시다. 우리 앞서서 배웠던 오형식.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얘기했어. 우리가 지금 문어발 마인드맵 시험이나 해석 시험을 보지 않고 있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꼼꼼하게 테스트를 통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의 학습이 예전에 테스트를 했을 때와 지금의 테스트를 하지 않았을 때가 서로가 다르다면 학습의 진전이 전혀 없다. 알겠지?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아도 너희가 스스로 외울 건 외워야 돼. 알겠어? 자, 얘가 뭐야? 목적어고. 얘가 지금 목적격 보어지. 그 목적격 보어 자리에 PP로 형용사가 온 거잖아. 알겠지? Make it fine, concern, leave again. 거기에서 leave잖아. 됐습니까? 해석 어떻게? 그녀가 문을 열어놓은 채로 남겨두었다. 뭐 하기 위해서? For Michael. 자, for 이렇게 나와줬으면 이거 뭐야?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지. Michael, E, to get in.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알겠지? 얘가 얘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I told him. 자, I told him the news. I told him the news instantly. Instantly in order. In order for him. 선생님 여기 밑에다가 쓸게. 너희들을 옆에다가 쭉 써. To ease his mind. 자, 요거 한번 봅시다. I told him the news. 자, 나는 그에게 뉴스를 말해주었다. Instantly 하면은 즉각적으로지. 나는 뉴스를 소식이잖아. 그 소식을 즉각적으로 말해주었어.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for him이잖아. 원래는 in order to야. 근데 for him이 들어가 있다는 건 얘는 뭐야?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그가 to ease his mind,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기 위해서 그 소식을 즉각적으로 말해주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됐습니까? 자, 해석되고 이제 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 알겠지? 그치? 제 목적만 이렇게 예시를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야.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이야. 자, I'm going to leave now so as not to be late. 자, I'm going to leave now. 나는 지금 떠날 거야. 왜? 뭐 하기 위해서? So as not to. 자, 이 부정문은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취하는 거다. 알겠지? 자, 뭐 하기 위해서? 늦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지금 떠날 거야 라는 얘기지. 그치? 투부정사의 목적. 알겠어? 자, 아직 3번하고 4번이 남았거든? 자, 3번, 4번 남았으니까 칠판 잠깐 지우고 3번, 4번 진행해 볼게. 자, 이제 3번, 4번 하면서 마무리 짓시다. 자, 일단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알아두면 좋은 그런 조건이야. 자, 일단 조건은 좀 빈도가 낮아. 자,
자, 빈도가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독해를 할 때는 사실 좀 많이 그렇게 쓰이진 않으니까 그냥 알아만 놔. 알겠지? 자, 예시 들어줄게. 자,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뭐냐면 to hear to hear at him talk. 콤마 찍고. 자, you would take him for a foreigner. 자, to hear him talk, you would take him for a foreigner. 자, 이거 한번 볼까? 자, 일단 얘 한번 봐봐. 이렇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돼. 그러면 선생님, 조건인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바로 이 조동사야. 이 조동사를 갖다가 잘 보면 되거든. would라든지 뭐 would라든지 아니면 can이 되게 많이 나와. can 뭐 이런 조동사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얘 해석은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뭐뭐 하면, 알겠지? 해석은 뭐뭐 하면이야. 자,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자 얘들아 이거 무슨 동사야? hear 무슨 동사? 이거 정도 맞춰야지. 진짜 양심적으로 이거 무슨 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취하는 동사. 이거 뭐? 지각동사지. 그치? 지각동사. 자, 됐지? 자,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뭐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들어보면 you would take him for a foreigner. 자, 너가 그를 뭔가 외국인 같은 인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 take him for 하면은 뭐뭐한 인상을 받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그가 그를 외국인이라고, 외국인이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가볼게. 자, 두 번째 to see him walk down the street. You would never know he is blind. 자, 이 문장 한번 가봅시다. To him walk down the street. 자, you would never know he is blind. 자, 이런 거거든. 자, 봐봐. 일단 너희들이 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기 전에 이렇게 would가 있으면 여기 있는 to 부정사는 거의 대부분 조건이야. 뭐하면 이라고 돼야 돼. 자, 역시 see도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지. 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오잖아. 됐습니까? 그가 길 어떤 거리를 내려가는 거, 걸어 내려가는 것을 보면 너는 절대로 그가, 여기 동사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명사절 대시 생략되는 거라고 그랬지? 절대로 그가 눈이 먼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길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겠지.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정도 결과의 부사구야. 정도 결과의 부사구. 자, 얘네들을 할 때는 이제 enough나 to, only. 자, 얘네들 이거 to야. to, to. 알겠지? 자, 얘네들을 중점적으로 잘 봐야 되거든.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예시를. 첫 번째, 아마 많이 봤을 거야. The radio is small enough to put in your pocket. Okay. 자, 가봅시다. 자, 요거 사실 니네들이 중학교 때 좀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enough to 용법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이 in of to의 요 부분 있지? 자, 이 부분이 바로 to 부정사의 정도의 부사구라고 해가지고 해석은 어떻게? 뭐뭐 할 만큼 충분히 이런 뜻이야. 뭐뭐 할 만큼 충분히. 자, 됐지? 자, 그래서 너의 주머니에 넣을 만큼 충분히 그 라면은 작다 이 얘기야. 자, 됐지? 해석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There's enough money. There's enough money for her to buy the house. Buy the house.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there's enough money for her to buy the house. 자, 지금 보면은 there이라는 거가 나오면은 주어 동사가 바뀌잖아. 얘가 동사가 되고 지금 얘가 주어가 된단 말이야. 근데 얘랑 똑같이 enough to, enough to 부정사는 맞아. 그런데 어순이 지금 다르지. 이거 왜 그래? 이게 enough 용법이라고 하는 거거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여기 앞에 형용사가 오잖아. 그러면 형용사 뒤로 간다. 알겠지? enough가. 자, 근데 여기 money라는 명사가 왔지. 그 명사가 오면은 명사 앞으로 가게 되는 거야. 자, enough가 됐습니까? 그래서 어순이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해돼? 그러면 해석 어떻게? 일단 for her이 나왔다는 것은 의미상 주어로서 쓰였다는 거지, for her가. 그치? 자, 이 부분은 지금 정도가 되는 거고 가보자. 충분한 돈이 있다. 그녀가 집을 살 만큼. 이해됐어? 그녀가 집을 살 만큼 충분한, 여기는 he 라고 했지만 여기 충분한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 충분한 돈이 있다. 이렇게 enough to 부정사는 형용사를 수식할 때랑 명사를 수식할 때랑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 알아나? 알겠지? 아니 근데 손님 위치가 헷갈려요 라고 한다면, 야, 명사를 보통 꾸미는 자리가 어디야? pretty girl이야? girl pretty야? pretty girl이지. 원래 보통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명사 앞에 오는 게 인지상정이야. 그러니까 명사 앞에서 enough가 오는 게 맞는 거지. 나머지 형용사나 부사는 뒤로 가고. 됐습니까? 그렇게 외우면 돼, 쉽게. 자, 세 번째 한번 가보자. 자, there's too much snow for us to be able to drive. 자, 됐지? 자, there's too much snow. 자, 뭐야? There's 하면은 뭐가 있다잖아. 너무나 많은 눈이 있다. 근데 투투용법. 투투용법 알아? 투투용법은 뭐야?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잖아.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자, 이해돼? 너무 이래서 이거 할 수 없다. 아니 선생님, 왜 여기에 부정이 없는데도 부정을 붙입니까? 왜 그래? 바로 이 to 때문이야. 이 to라는 거는 부정적인 뉘앙스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눈이 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정도의 부사구가 되는 거지. 지나치게 많은 눈이 쌓여서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없다가 돼야 돼. 할 수 없다. 이해됐습니까? 부정으로. 자, 됐지? 자, 마지막. 자, 마지막. Emily arrived for the concert. Arrived for concert. Only to find it had been cancelled. 자, cancelled. 자, cancel 알지? cancel 취소하다. 그치? 자, 그럼 봐봐. Emily arrived for the concert. 에밀리가 콘서트에 도착했다. 그 다음에 only to, 결과의 to 부정사를 유명하게 바로 이 only to거든. 이때 only to가 뭐냐면 but이야. 그러나 라는 뜻이 돼.
그러나 그것이 지금 동사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명사절 됐었냐? 그렇지? 그것이 그 콘서트가 취소됐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끝내는 거야. 다시 에밀리가 콘서트에 도착을 했다. 그러나 그 콘서트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투부정사 부사구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진 거야. 자, 일단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 투부정사 부사구는 총 네 가지가 있었다. 감정 판단의 이유, 뭐뭐해서 뭐뭐 하다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그때 so as to in order to 투부정사를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 조건이었었지. 조건은 잘 안 나오지만 일단 주절에 would나 could, can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뭐 한다면 if절처럼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고, 네 번째는 정도와 결과인데, 그때 니네가 기억해야 될 거는 enough 투부정사, to 투부정사 이거 알아야 돼. 알겠지? 자, 요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로서 only to, 자, 뭐뭐 그러나로 해석된다는 거. 됐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맞춰진 게 아니라 일단 이 영상 끝나고 이제 너희들이 뒤에 가서 문장을 해석을 한번 해봐야 돼. 투부정사와 관련된 해석을 한번 해보고 그거를 먼저 해석해보면 좀 많이 어렵다는 걸 알 거야. 왜냐면 문학을 거의 막 빠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장들을 넣었어.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그냥 별표만 뚝 치고서 그냥 덩그러니 놓지 말고 어떻게든 의미를 형성시켜서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보고 해석을 반드시 하고 해야 돼. 알겠지? 해석 안 하고 그냥 덩그러니 마음으로 그냥 해설만 들으면은 진짜 혼난다. 선생님의 숙제가 없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